네,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와 함께 시원한 샤워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샤워를 잘해야 하루가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샤워를 못 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아, 그러세요? 네. 샤워가 또잘 되면 이렇게 막 샤워하는데 이렇게 물쫙 빠진 소리 듣고 하면 그게 또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 방금 네. 그 퀀트 자료 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정프로님의 무관심 종목 상위 10종목과 네. 코스피 수익률 한번 아, 그거 해보고 한번 싶네요. 해볼까요? 아, 정반구의 실천 한번 발표해 보면. 네. 아모레랑 한 10개 적어주세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아, 관심 없는 종목으로. 네. 뭐 알겠습니다. 풀매수 들어간다는 분 계시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또 이야기 나눌 주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저 파워도 낮고 좀 저평가받냐 이런 얘기 많이 아, 하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네. 거기다 또 제일 또 불만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좀될것 같으면 물적 분할해 갖고 알짜 회사 또 따로 저 상장시키고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 한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왼쪽에 두시면요, 아마 소리가 조금 잘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두시면 그렇습니까? 제일 좋습니다. 네,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은 기업의 뭐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주로 많이 연구하시는 모양이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또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 많습니다. 하세요 주식도? 아, 아니 농담이고요. 이렇게 뭐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냥 예, 주식 그냥 조금 뭐 예. 조금씩 하시고. 우리 저두분 방송도 많이 보고 아, 그렇습니까? 팬입니다. 어, 예.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말씀 들어볼 텐데 사실 뭐 준비하신 자료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흐름은 갑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많은 자료들에 묻혀서 오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덜 중요하다 싶으신 내용들은 조금 패스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뭐부터 우리가 좀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저 물적 분할에 대해서 네. 이미 근데 물적 분할을 많이 다루고 다들 하신 걸로 제가 저희가 얘기는 좀 알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사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정확히 알기는 잘 못하고요. 대략적으로만 그냥 인적 분할은 그냥 회사 둘로 딱 쪼개는 거. 물적 분할은 그건 아니고 저 그냥 새로 하나 저 만들어 갖고 투자 받는 거?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좀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네. 설명 들어보시죠. 설명 한번 교수님.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그 개념 뭐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보다 네. 제가 오늘 조금 꼭 전달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는 네. 일단 그 기업 가치하고 주식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업의 가치와 그렇죠. 주식의 가치. 예. 그거를 좀어그 그거를 그게 이제 첫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거의 괴리, 그거의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네. 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우리 지금 다른 거하고 다 비슷한 원인은 공통된 근본 원인이 있다. 그걸 좀 시간 내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첫 번째 그 슬라이드는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 개념을 좀 간단히 먼저 물적 분할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인데요. 기업의 가치와 주식 가치, 그, 먼저 기업 가치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대상이 기업이고 주식의 가치는 이제 주식인데,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는 주식의 가치랑 똑같다. 특히 투자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주식은 기업을 소유하는 거고 주식은 동업자가 둘이 같은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또 주식의 가격하고, 주식의 가격과 같냐는 건뭐 시장의 효율적이냐, 이건 약간 좀 논외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초점을 두려는 거는 기업 가치와 주식의 이 왼쪽에 있는 이 등호, 이퀄 기호,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우리가 멀티플 법, 뭐 PER이나 에비타, 뭐 DCF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지 사실 주식의 현금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진 지배주주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 주주한테는 사실 안 맞는 이거 가지고 애널 리포트 이렇게 보면 이제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그게 이제 그 이유는 기업 가치가 주식의 가치로 누수 없이 전달이 될 때 100% 전달된다고 그러면 뭐 그게 맞지만 여기서 만약에 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 누수가 생기느냐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 이해상충하고 정보의 비대칭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과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런 게 있을 때 생긴다. 이게 보통 교과서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주주 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또는 주주와 경영진 간 또는 주주와 채권진 간에 이렇게 이해상충과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 회사 재산을 이제 빼돌린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상충을 다루는 게 이제 회사법에서 3대 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은 첫 번째 게 제일 핵심 주제인 거죠. 네. 주주 경영진 간은 뭐 전문 경영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주간 이해상충이 뭐냐 조금만 그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주식의 가치와 같고 주식의 가치는 다시 지배주주 가치와 일반주주 가치로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가치가 만약에 n분의 1씩 다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누수가 없는 거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비례적 이익이 완벽하게 보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배주주가 n분의 1보다 많이 가져가면 이제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꼭 위법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의결권이 많아지면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사람은 인사권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딴 사람 주식하고는 주당 가치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지배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다른 일반 주주의 어떤 지분율까지 뺏어올 수 있는 권한까지 그런 걸 행사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위법의 리갈 이슈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가 더 많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하나 그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가진 사람들의 권리까지 막 침해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도 그 권한 행사가 정당화되는 거는 주식회사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때만 인정되는 권한인데 만약에 속에 딴 마음을 먹었다면 이해상충으로 이렇게 그 뭐 배신적인 부를 편취하려는 행위가 얼마든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영역부터는 그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한국이 좀 특히 심하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가 붙는 거 아니겠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배권 프리미엄도 어떤 분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 주주는 그거하고 거의 제로섬으로 마이너리티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그 뭡니까 주가가 원래 기업 가치 n분의 1보다 할인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가치는 전혀 변화가 없이 주주 간에만 주주 사이에서만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걸 좀 머리에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 주식 교환, 뭐 발행, 또 요새 뭐 공개 매수, 상장 폐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거거든요. 회사는 뭐 회사의 자산을 빼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회사는 가만히 두고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을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면 주주 간에 부의 이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유출 없이 주주 이런 현상에 이제 한 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유독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왜 법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주주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판례가 조문에 저는 조문상으로 미국은 이제 그게 돼서 그게 제일 강하다고 보는 거고 한국은 그게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프리미엄이 더 크죠. 무소불위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좀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냐. 오늘 신랄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저기
언론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 기업 가치랑 일반 주주 가치를 당연히 동일시하고 뭐 애널리포트는 거의 뭐 예외 없이 그렇게 쓰고 있고 네. 그 신문 보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아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 좀 오도한다고 그럴까요? 그 투자자들을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네. 특히 그 LG화학 그 분할 발표 났을 때 LG화학 얘기 드디어 나옵니다. 예. 네. 그 LG화학을 아마 제가 이제 아마 첫 우리 주의를 끈 첫 사건이니까 네네. 그걸 예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신문 보도 보면 분할이 이제 기업 가치 좋으니까 주가도 오를 거다.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업 가치는 증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배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할 때도 합병하면 기업 가치가 좋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거하고 합병 비율이 일반 주주한테 불리하냐는 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데 LG화학도 분할이 기업 가치 좋을는지 몰라도 네. 분할 방식을 인적 분할로 안 하고 물적 분할로 하면 일반 주주만 손해 보고 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네네네.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파이를 키우기에 관한 논점인지 파이 나누기에 관한 논점인지를 명확히 네.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사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물적 분할은 그냥 이거에 한 버전이다. 네. 다른 모든 것도 합병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다음 페이지에서 물적 분할과 이제 주주 가치인데요. 네. 예를 한번 우리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한번 다시 그 다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LG화학에 있던 이 전지 부분 지금 엔솔 에너지 솔루션으로 돼 있는데 이 배터리 네. 부분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주주는 이렇게 위에 세계 그대로 있는 게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고요. 100% 자회사를 내리는 거고 인적 분할은 회사를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기존의 주주 구성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그럼 왜 하느냐? 근데 기업 관점 이것도 기업 관점과 주주 관점을 구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물적 분할 예. 막 이슈 있을 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인적 분할을 하면 자금 조달이 잘 안 된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면 훨씬 더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서 그걸로 많은 투자를 해갖고 회사 가치가 이만큼 커질 수 있다. 주주들한테 별로 손해되는 거 아니다. 어차피 LG화학이 그대로 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주식 가치도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단 말이죠. 예, 예.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지배주주 관점이다 이런 거죠.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그 지분이 희석되는 거를 원치 않으면 그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림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이죠? 다음 화면인데요. 네. 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그 차이점, 비교.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자금 네 번째 란에 자금 네. 조달 위한 배터리 주식 매각 이게 자금 그때 신문 기사 보면 주식 매각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한 30% 팔아도 그때 70% 가지고 있겠다고 보도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30% 팔면 조달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 곤란하다.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주 LG가 주주인데 여기 신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33.3%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배권이 날라간 거죠. 30%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뭐 구조적인 차이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산 부채가 문제라 그러면 그건 분할 비율 할 때 어느 쪽에 많이 넣느냐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또는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문제다 그래도 그것도 역시 분할 비율로 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지분율 관점에서 물적 분할을 하면 100% 중에 팔 수 있는 룸이 많죠. 한 30% 팔아도 지배권에 전혀 까딱 문제가 없는데 인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신주 발행을 해서 지분율이 다른 외부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면 그 주 LG의 지분율이 이제 낮아지고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원치 않으려면 같이 추가 출자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주주 간의 이제 이해상충의 본질이다. 물적 분할에 있어서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주주 손해 없이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 LG화학 안에 있으니까 가치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훨씬 더 많은 저 밸류를 나는 지금 받고 싶다. 이럴 때 가장 정당한 방법은 뭡니까? 주주들한테, 일반 주주들한테 손에 안 끼치면서. 인적 분할이 맞겠죠. 인적 분할이 예, 맞아요. 예. 근데 왜 안 해요? 이러면 이제 대주주들이 손해가 좀 가서.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뭐 상장을 한다든지 주식을 네. 신주 발행할 생각이면 네. 그 인적 분할한 상태에서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지분율이 아. 33.3%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외부 주주가 막 들어오면 요, 요 밑에 그럼 이게 이제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아, 그럼 이제 지배권 가치가 희석이 되죠. 이렇게 되면.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지배권을 그만큼 가질 수 없으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지배권도 유지하면서 투자금도 유치하고 이렇게 이제 간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네. 현상 유지하는 거하고 물적 분할하고 나중에 상장을 예상하고 할 때 어떤 주주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물적 분할하기 전에는 뭐 M&A를 한다든지 합병하면 주주총회 주총 일반 주주도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이렇게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죠. 네. 네, 화학이 단독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을 한다. 화학이 뭐 전지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커져서 네.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분할 안 하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일반 기존 주주한테 이제 신수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주기 싫으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신주를 발행하면 이 기존 주주는 신수인수권을 가지지 못하죠. 회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물적 분할을 하면 법인격을 쪼갬으로써 기존 주주에 대한 신수인수권 조항이 이제 무력화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이런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 그래? 좀 더 말씀드릴까요? 예, 박세익 전문, 예, 그러니까 해설 예,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 그 이렇게 물적 분할 이 상태에서 예. 여기서 그 만약에 전지가 없이 화학만 예. 있는데 신주 발행을 한다. 예.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소액 주주한테도 주식을 줘야 되거든요. 신주를.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 여기 전지를 끊어내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신주를 발행하면 전지에서 신주 발행하면 예. 그럼 여기는 회사가 다르니까 네. 신주 인수권을 못 갖죠. 아, LG와 구주주들이 구주주들 기존 예.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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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소액 주주들은 손해 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LG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 중에 뭐 주 LG 같은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 가지고 그래서 반대했잖아요. 아, 국민연금도. 그래요? 네. 분할에 그때 근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표결권에서는 이제 숫자가 모자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게 이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제를 보완하면 그냥 표결로 누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이 주주를 네. 일반 주주의 가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시면 회사의 실체에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주주의 주식 그렇죠. 계좌에만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딜을 한다든지 다 공개를 하고 소액 주주들하고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저 독립위원회라고 그래서 인디펜던트 네. 커미티를 구성해서 네. 그 사회이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배주주랑 뭐 예를 합병을 한다 그러면 합병 비율 같은 걸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실질적인 거래 요소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뭐 유튜브다, 아니면 뭐 또 뭐 웨이모다, 뭐 많잖아요 회사들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인공지능하는 네. 뭐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런 회사들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독립 시켜갖고 저 상장하거나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할래 말수께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면 아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상하는 예, 예.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집단 소송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예. 그게 아, 법적으로 아예 원천 차단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 집단소송한다. 근데 우리는 집단소송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거죠. 아, 주주 보호의 의무 자체가 의무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인정 안 하니까. 예. 어, 그게 그럼,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거지. 네, 분명히 이제 소액 주주 가치에 대한 그쵸 침해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 가치를 이제 깎아 내린 거죠. 내린 거죠. 그러면 분명히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경영진에 대해서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 쫓아냈었잖아요. 예전에. 아. 예. 우리는 그거 그거는 이제 분산 소유 구조면 네. 주주들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가능한데 네. 이제 표결로 쫓아낸다는 건 이제 법적인 조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시장에 이제 쫓아내는 거는 뭐 안 되는 건데 예, 예. 만약에 이렇게 집단 소송이 들어갔다 하고 하면 네.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예. 그건 이제 제가 여기 그 해놓은 게 구제 수단을 법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구제 수단이 있단 말씀이시죠? 아까 그러니까 구제 수단으로 뭐를 할 거냐? 뭐가 네. 가능할 거냐? 예예. 예. 현재 이거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주주간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현재로서는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총 표결권 행사인데 네. 이거는 뭐 지배주주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콜렉트 집단 이렇게 잘 안 보이기 어렵고 네. 그다음에 지주사 계열사들이 다 주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고 3%룰에 의한 사회이사사님 이제 이게 새로 생겨서 네. 이걸 좀 기대를 하지만 네. 이 사람들한테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면 이 사람이 가서 무슨 의결을 하건 뭐 그건 방법이 없, 뭐 책임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최근 작년에 다중 대표 소송 이것도 같이 들어왔는데 주주 소송이라는 거는 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인데 네. 보호 의무가 없다면 무슨 소송을 하겠다는 거죠.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뭐 이중이건 다중이건 삼중이건 일단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면 소송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결국은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좀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사에게 예. 그 이사 이제 이사는 선관 의무라는 걸 부담하는데 네. 예. 회사에 대해서 네. 그 이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10명 뭐 11명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이사들한테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지금 그 이사한테 이제 선관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 의무라는 게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법에 382조에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고 민법에 가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로서 위임 사항을 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라는 거는 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손해가 나면 계좌에서 손해가 나면 결국 올라갈 것이다. 장기 보유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아무 시장의 효과로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네.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손해를 입힌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럴 말이에요. 수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뭐 지금 5만 원인데 주당 물적 분할 하고 났는데 그대로 5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가 원래는 한 10만 원쯤 갔어야 되는 애인데 이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5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손해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안 났지만 원래는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라고 나는 이제 마이너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이제 손해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법에서는. 아주 예리한 그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그건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손해라고 할 거냐 했을 때 기존 그래도 이 만약에 물적 분할을 했더니 뭐 그게 그래도 효율성 요인이 있어서 네. 전체 주주 가치 상승 요인도 있고 반면에 아까처럼 감소 요인도 있다 그러면 네. 합산을 해보면 종전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종전보다만 올라가면 그 소위 그 뭐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지배주가 좀 많이 먹더라도 그거는 위법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또 아, 근데 그 대신 떨어지면 그건 좀 잘못됐다는 거에는 견해가 일치가 되는 거고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조금 지배주주가 많이 먹더라도 종전보다 나아지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냐 이 파레토 제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네네네. 그거는 조금 그 생각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제 공통돼야 되는 부분은 적어도 종전보다 손해보고 그만큼이 이렇게 저 주주 간에 지배주주에게 네.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배주주의 부가 확실히 이전됐다는 거를 물적 분할 전후를 비교해서 일반 소액 주주들 그리고 지배주주의 이익 요걸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면 그때 이제 소송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예리한 말씀인데요. 또 예리합니까? 아유, 네, 사후적으로 네. 그래서 M&A는 사실 사후적으로는 그걸 판단하고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가치 평가를 복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같으면은 네.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네. 이런 이제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는 행위 그런 소지가 있으면 네. 처음부터 그걸 이제 다 디스클로즈 공개를 하고 아, 공개를. 협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지배주주가 지배권 유지가 꼭 필요하다. 네. 그러면 뭐 대가로 뭘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가격을 합병을 할 때 좀 비율을 네.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그 좀 해서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네. 네. 만약에 제가 근데 경영자 혹은 뭐 이렇게 지배주주면 변명할 거리는 너무 많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빨리 공개하라고 그러면 야 지금 이 중요한 M&A 혹은 뭐 회사 분할하는 이 중요한 얘기가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이걸 나보고 공개하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안 했을 때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이 손해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회사 망하란 얘기냐 등등 주장하면서 물적 분할의 정당성도 또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예 그런 보호 의무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은 그 어떤 대책이나 논의도 거의 무력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 아닌가. 네. 그 보호 의무가 인정이 돼야 비로소 네. 그 이해상충행위가 있을 때 디스클로즈 의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적 분할이 왜 꼭 필요한지는 뭐 인적 분할하고 비교를 해서 네. 주주들하고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정말 꼭 물적 분할이 이 타이밍에 필요한 거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일반 주주가 좀 손해가 많다 그러면 좀 뭐 차등 배당을 한다든지 몇 년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좀 그 보완이 가능할 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좀 약간 디스카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예. 이 부분 얘기하면 자꾸 흥분해가지고 아, 또 흥분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전달이 약 약간 잘못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방금 이제 교수님이 참외밭에서 신발끈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오해의 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외밭에서 참외를 훔쳐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요거는 그냥 네. 그래서 참외밭에서 네. 신발끈 묶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네, 네, 네. 아, 제가 숨 천천히 고르시고 예. 네, 네. 소액 주주들이 일본은 네. 참외를 훔쳐가는 행위예요. 아, 이런 거는 네, 왜 훔쳐가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케미칼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그리고 LG화학이든 SDI든 그 2차전지가 흑자 전환한 게 이제 흑자 전환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10년, 15년 동안에 계속 투자했죠. 계속 적자였고요. 네. 그 적자를 메꿔준 게 누구냐면 케미칼이라는 큰형님이 그래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케미칼이 얼마나 변동성이 큽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그래 공부 너 공부 열심히 해. 형님, 형이 나가서 일해서 내가 그래. 너 로스쿨 학비 내가 대줄게. 네, 로스쿨 학비 넌, 내가 대줄게. 너 나중에 변호사 되면.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연수원 들어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죄송하지만 전 이제 혼자... 제가 좀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수원 나가가지고 따로 살면 이제 돈 빵빵 벌 것 뻔한데
그렇게 열심히 키워줘. 그러면서 이게 소액주주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LG화학 직원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LG화학의 기존의 임직원들도 화가 나셔야 된다고. 그러면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 2차전지 부분만 임직원들이 싹 나가가지고 상장하잖아요. CATL이 지금 100조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한 70조 갈 거예요. 그렇게 이상 갈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만 했던 그분들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시총 박살 날 거예요. 지금 롯데케미칼 8조거든요.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랑 캐파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LG화학의 시총이 한 10조 될 건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죠. LG화학이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에 지분 70% 들고 있잖아. 지분 70% 들고 있잖아. 그러면 70조가 갔다고 했을 때 70% 해가지고 77, 49 해가지고 아, 50조. 49조, 네. 50조를 인정해 주냐? 인정 안 해줘요. 더블 카운팅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고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 이 주식은 파는 주식이 아니니까. 이거 지주회사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니까.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니까. 팔 수 없는 주식이니까 50조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LG화학의 지금 LG화학의 시총은 20조 30조로 떨어지면서 LG화학 주식을 끝까지 나는 10년 정도 그렇게 계속 장기 투자할 거야 한 주주들의 손해가 가요. 그런 네. 행위이기 때문에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치는 거야라고 신발끈 내가 묶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참외 훔쳐가는 행위라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그래서 물적 분할하면 이제 우리 지주사 디스카운트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박정민 말씀하신 걸 한번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시장에서 떨어진 이유를 법적인 이유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일단 신수 인수권을 사실상 뭐 잠탈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법인을 안 쪼갰으면 줘야 되는데 네. 법인을 쪼개고 함으로써 일반 주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배주주는 자기 지분율은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더 키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 주주를 더 그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이 그 상장 만약에 상장 차익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분할 전이면 일반 주주들은 자유롭게 매도해서 차익 실현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세금도 원칙은 안 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분할하고 나면 배터리 주식을 팔면 그 이익은 전부 화학의 계좌로 입고가 되고 네. 이걸 화학이 배당을 해줘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현금 매수의 불확실성, 이제 할인율이 높아진 요인이 되고 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세후 수익률 저하 효과도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LG화학이 배당을 아주 많이 정말 엄청 많이 해주면 그나마 조금은 배당으로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또 세금을 또 따로 세금 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가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팔면 되는데 아. 그게 이제 가치 저하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네, 네. 이제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많죠. 지금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 네. 뭐 그래서 대표적인 뭐 LG화학.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 이번에 한화솔루션이 한화솔루션. 발표하면서 주주들이 완전히 이제 열받은 거죠. 이게 제가 뭐 제 책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 책에도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이라고 책 안 읽어보셨죠? 제가 드렸는데 좀 읽어보세요. 저. 그걸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위대한 기업의 조건. 마이크로소프트. The condition of great company. 그 영어로는 타이틀 안 달았는데 안 쓰셨어요? 네. 영어 버전 내겠습니다. 그 제가 왜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뭐 영업을 잘하느냐 이런 얘기를 적은 게 아니라 기업의 윤리, 도덕 이런 게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지금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렇게 150조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이 150조 매수에 맞는 기업들이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솔직히 LG
9.11 테러 2001년도에 9.11 테러 있고 나서 LG가? 네, 7개월 동안 네. 우리나라 지수가 460에서 940까지 갔었어요. 2002년 네, 4월까지 네. 그 4월에 그 상승 추세를 꺾는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LG의 분할 이슈였어요. LG가 또 분할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그러면서 LG 사태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2002년 4월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저는 사랑해요 LG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해요 LG. 제가 LG 많이 쓴다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예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구강모 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옆에서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총수분들이나 보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때 LG화학에 주 LG가 그 LG화학 이사진들이 결정한 물적 분할을 거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부 안 하죠 당연히. 네네네. 그게 모르셨다면 그리고 한화 제가 한화 투신에 있었어요. 네. 한화 자산에 있었기 때문에 한화의 사훈이 뭔지 아세요? 그룹 한화? 사훈? 의리 아닙니까? 의리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죠? 신용과 의리. 아 신용과 의리. 네. 저 김성현 회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봐요. 예. 김성현 회장님의 철학으로는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저는 그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멀리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네. 저는 하나 그 다 맞는 말씀이고 100% 공감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이 상거래에서.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도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난하기보다는 네. 법을 바꿔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네. 하게 만들게. 그걸 이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중요한 지금 네. 상황이다. 그 해결책 좀 제시해 주세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문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여러 번 검찰에서 특히 삼성할 때 기소 많이 했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면 다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주주이기지 회사는 아니지 않냐 의무가 없다 해서 다 면제부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네. 삼성물산 합병도 그렇고 그럼 법이 이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뭐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도덕을까지 지켜주면 더 좋지만 법을 우리가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법을 바꾼다 그러면 지금 판례고 논리는 이 선관의무 조항에 보면 충실의무 이런 거에 보면 회사 다 회사로 돼 있거든요. 네. 회사. 근데 여기 주주가 포함 안 되니까 보호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회사와 주주는 다르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 이제 항상 그 제가 요구하는 건 주장하는 거는 네. 여기 요 회사를 회사와 주주로 바꾸자. 아, 그것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 겁니다. 예. 아, 법 조항을 예. 그래서 주주를 주주 계좌를 보호할 그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금 이거는 이제 회사를 보호하면 어차피 주주도 보호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판례 그렇게 하는 건데 네네. 회사하고 주주하고 이렇게 계좌 손익이 따로 가는 경우가 M&A 하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 분할하면 우리 그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런데 네. 예. 그럼 안 되는 거는 맞지만 또 법이 없는 한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한번 버튼 누르면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떨어지는데 그걸 안 하길 바라는 것도 또 나이브한 얘기 아니냐 그 사람들의 선의에 우리가 기댈 수는 없는 그런 거고 거죠. 네. 네. 비난할 수도 없고 비즈니스맨들이야 네. 원래 법에서 처벌만 안 되면 또 뭐든지 하는 게 또 그게 또 자본주의의 그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좀 그런 게 필요하다 네. 우리 교수님 혹시 저 LG화학 저 주주세요?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시죠. 네. 예. 우리 교수님의 진정성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또 LG화학 주주라 뭐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특히 이제 소액 주주의 권리 혹은 뭐 이익을 어쨌든 법으로 별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지키려는 노력도 별로 없으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결국 이제 많은 주주들이 참여해야 이제 기업 가치들 많이 올라가는 걸 텐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 거는 맞죠. 확실하다고 네. 보시는 거죠? 예. 이런 요소들이. 맞습니다. 예. 화면 잠깐만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지금 주주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 주주 일반 주주의 그 부가 이전되는 행위들이 예를 들면 제3자 앞에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계열사 간 합병할 때 합병 비율 부적정한 경우, 지금처럼 또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거, 작년 2018, 19년 대유행했죠.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주사 전환하는. 아, 이거 몇 개 있어요? 지주사 전환. 예, 많습니다. 이거 몇십 개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굉장히 전부 다 유행이 되고.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한다고 공개 매수하는 거. 포괄적 주식 교환 요새 최근에도 뭐 하나 있던데. 이렇게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주식 양 이건 한샘 요새 이것도 기사가 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일반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지배주주 앞으로 이전이 돼서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지분율이나 지분 가치가 이제 지배주주는 다 증가해요. 이 지주사 전환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가합니다. 하기 전부터. 그 지주사 전환하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었냐면 현대중공업 지주인가?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대우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 있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런 구조가 별로 이쪽에 관심 조선 쪽 관심 없으셨어요? 자 그럼 두산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인프라공가 있었고 얘가 두산 중공업이랑 갑자기 주식이 나뉘더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쪽도 별로 관심 없으신가? 이 기업들은 그 사례가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얘기 제가 그렇게 그 모르는 사례긴 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그 지주사 전환도 일단 그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그 특정 회사에 제가 한 지분율이 한 25% 정도 된다. 네. 그러면 25%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 굴리는 방법은 회사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 걔들을 모자회사 만들고 그러면 인적 분할한 회사에 자기가 25% 있던 거는 지배주주의 모회사의 주식으로 바꾸고 그럼 똑같은 250원을 가지고 옛날엔 25%밖에 안 됐던 게 네. 자기는 지주회사 것만 가지게 되니까 네. 그게 한 50원 어치가 되는 저 이제 50%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예. A라는 회사에 내가 주식이 25%가 있어요. 예, 예. 주식은 다 여기는 다 1,000원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중에 250원이라고 치면 내가 있어요. 예, 예. 이 회사를 둘로 쪼개요. 이때는 인적 분할. 예. 그러면 A회사 B회사에 둘 다 25%씩 난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자기의 25%를 지주회사한테 주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는 거죠. 지주회사 A, B 중에 지주회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인적 분할 된 상태에서 예? 그 이 A 그 저기죠. 그 자사주. 예. 그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자사주가 원래 있던 회사를 쪼개면 그 자사주를 A 회사에만 남겨두면 이 A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지분율을 상당히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 자기 주식 이 B 회사에 대한 주식이 돼서 주식이라고 그게 분할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되니까. 자, A 회사 B 회사 있고 그 위에 혹시 지주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A 회사가 B 회사의 지주회사입니까? 그러니까 A 회사 하나인 거를 네. 쪼개는 거죠. 둘로 쪼갰어요? 예, 예. 인적 분할하는데 원래 자사주가 있던 거를 A 회사에 다 남깁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네. B 회사에 대한 주식이 되는 거죠. 자사주를 남기면. 예.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당연히 지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A 회사는 B 회사의 몇 프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자사주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조절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배주주는 B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적분할 자기 주식을 네. 지주회사 주식 지주한테 현물 출자하고 자기는 지주회사 주식을 가지면. 이 지주회사는 그 현물 출자 받은 만큼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또 늘 거 아닙니까? 아까 네, 자기 주식에다가 네. 자기 주식이 한 19% 됐는데 지배주주한테 그걸 현물 출자 받으면 한 15% 되면 이제 34% 되겠죠. 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만큼을 줬으니까 지배주주는 이제 모회사 주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15%만큼. 그럼 아까 250원인데 이제 4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어갔는데 회사 쪼갰다는 걸로만 쪼개니까 회사 규모가 크면은 250원에도 얼마 안 되는데 반 짜게 가지고 둘로 해서 얘들 둘끼리 밑으로 지배 관계를 만들면 자기는 이 정점에 있으면 돈을 조금만 가지고도 이 둘을 다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네. 거죠. 자, 박 전무님 이해하셨어요?
너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아,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네. 네.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논리로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 네. 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니까 삼성전자 홀코 지주회사 만들고 삼성전자 홀코에다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예. 그 자사주, 예, 예. 그 홀딩 컴퍼니를 홀코라고 합니다. 아, 홀딩 컴퍼니. 예. 삼성전자 이제 사업부 회사 예. 떼고 예. 홀코가 지고 있는 자사주를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뭐 그렇게 삼성전자가 분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뭐 안 했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네네. 자, 그 왜 이렇게 할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인적 분할 안 하고 물적 분할 하는 이유를.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정프로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회사 경영진에서는 아니 회사 키우려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물적 분할해서 지분 팔고 뭐 또 자금 받고 하려니까 물적 분할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박을 해보면 인적 분할을 하면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양쪽으로 이제 두 개의 상장사가 되고 주주들은 국민연금도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여전히 10% 갖고 있고 그렇죠? 개인 소액 주주들도 LG에너지솔루션은 지분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 LG가 이제 33%를 들고 있는데 인적 분할해놓고 펀딩을 유상증자를 때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0조인데 분할해서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0조다. 그러면 여기서 증자를 갖다가 10조로 해야 돼. 10조. 40조인데 10조로 해야 되면 네. 꽤 큰 규모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거의 25%를 해야 되니까. 거기 25%에 해당되는 10조에서 33% 주 LG가 돈을 넣어야 되는 게 3조 3천억이나 돈이 들어가니까 주 LG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빼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잖아요. 네? 인적 분할을 하면 시장이 알아서 이 가치를 계산을 해줘요. 그다음에 화학 부문은 시총이 떨어지고 LG에너지 솔루션 시총은 거의 70조 갈 거예요. 인적 분할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70조를 가가지고 10조를 조달을 하려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때리면 네? 그러면 시총이 70조인데 10조면 뭐 15% 정도만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면 되고 그 정도면 주주들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예, 낼 수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 일진 머티리얼이나 그 대규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해도 다 들어오잖아요. 네, 주가 안 빠지고 네, 다 들어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 준 그 돈 대비 미래에 벌어들 수익이 훨씬 크니까 주주들은 아우 땡큐 유상증자 하세요. 우리가 네, 돈 다 네. 낼게요. 그렇게 얼마든지 소액 주주들이 예. 그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소외시키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꼭 펀딩을 하기가 이게 용이해서 아,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은 뭐 회사가 사실 만약에 특수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디스클로즈 하는 게 이해상충 해소하는 방법이었을 거고요. 그냥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박정민 말씀하신 대로 주 LG 지배주주인 주 LG의 지분율 보호하려는 거 말고는 네. 사실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제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 이슈인 거죠. 지배주주의 가치를 보호할 거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로 가고 그 대신 일반 주주를 네. 가치를 훼손시킬 거냐? 그게 이제 본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SK텔레콤도 왜 얼마 전에 뭐 회사 분할해갖고 네. 네. 인적 분할 거기 인적 분할입니까? 네. 거기 정지돼 있죠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인적 분할은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인적 분할도 요새는요 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그렇죠. 이제 그 자체는 그렇게만 네. 하고 회사에 정말 효율성을 하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어떤 목적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지주사 만들기 위해서 그냥 괜히 회사를 쪼개고 그래서 수직구조 만든 다음에 회사 하나에 있으면 지분이 제가 지분율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둘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병렬시키면 제 지분율이 이제 높아지는 그걸 이용해서 아. 그러려고 일부러 일반 이걸 쪼갠다든지 아. 또는 이제 요새는 쪼갤 때 유행이 사업 회사하고 지주회사로 인적 분할을 그렇게
하면 네. 그 지배권이 한 회사에다 몰려 있고 나중에 그걸 합병하면 정말 더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뭡니까 이렇게 인적 분할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다른 거래 네, 어느 목적으로 왜 하느냐 물론 그 자체는 물적 분할보다 뭐 더 좋다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주사들 요즘 많잖아요. 예, 예. 그 지주사들이 가격이 어떤 데들 보면 되게 그 못 올라가고 계속 옆으로만 혹은 뭐 약간 아래로만 가는 데들이 있던데 이게 방금 그런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원래 지주회사는 그렇게 그런 모든 거를 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계열사들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하면 우리 주가가 더 높아야 되고 가치가 커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 안 한다 그러면 제일 먹이사슬에 위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니까 원래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주가가 낮으냐 그 화면 한번 제가 보시면 또 뭐 있군요. 예,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또 이 지배주주 그 근데 컨트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지배주주한테만 그 총수 자영인한테만 네. 갈 뿐이고 네. 그 일반 주주들은 지배주주는 경영권 행사 둘째 블릿입니다. 보유 비용 부담이 당연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그 효용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제 금융 비용만 격출당하는 거 예를 들면 옛날에 삼성물산 합병 전에 네. 삼성전자 주식 한 8조 원 들고 있었는데 자기 몸값이 자기 시총이 한 8조 원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그럼 8조 원이면은 그 금융 이자만 얼마일 텐데 그때 배당이 그만큼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수익 자산을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무수익 자산을 그냥 들고 있는데 그 비용을 자기가 분담 격출 당하는 거죠. 네네. 아까 네, 그 네.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매각할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평가는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PBR이나 ROE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이게 그 지배주주 그게 이제 이게 원인이. 지주사의 주식의 주가라는 거는 네. 일반 주주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다. 그거가 그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가치가 클 수 있어도 네. 주식의 주가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그건 일반 주주들의 주가거든요. 그렇죠. 지배주주의 주가는 에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M&A 시장에서 거래 상품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 지배주주 저 홀딩스의 기업 가치 전체는 클는지 몰라도 일반 주주의 가치는 시장에서 이렇게 할인되는 게 당연하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말씀이 참 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 주식의 가치는 우리 시장에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그렇죠. 그 가격인 거지. 예, 예. 지배권 그들이, 없는 예. 주주들 간의 손바뀜에 적용되는 가격이지. 그 가격인 거지. 예, 예. 대주주가 그렇습니다. 막 30%씩 갖고 있는 이 주식의 가격은 예, 예. 따로 가격이 매겨지니까. 주당 단가가 아니에요. 그건 상품이 다르다고 봐야 돼. 그거는 회사법 체계도 그렇게 미국 체계 보면 그렇게 나오면 그 같은 주식이 아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아 그 같은 주식인 줄 알았는데 난 착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회사 주인인데 왜 이런 생각했는데 약간 좀 가격이 다른 주식을 저는 갖고 네. 있었던 그 전체를 말. 합치면 이제 그게 네. 기업 가치가 되겠죠. 기업 전체 주식의 가치가 되겠죠. 아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은 회사에서 주로 이런 기업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 요즘 어떻게 우리 저 변호사 분들도 많이 좀 배출하셨습니까? 예, 뭐 매년. 그 학생들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제자분들이 많이 또 이런 기업 관련된 소송들도 좀 하고 있고.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이런 소송할 때 우리 소비자 혹은 뭐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저 우리 후학들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그 기업 편에만 서갖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는 법이 있어야지 소송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저 박 전무님이나 정 프로님처럼 이렇게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 아 저희가 할까요? 이 법을 안 바꾸면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이 없으면 소송은 불가하거든요. 아. 뭐 의무 위반이 있어야 소송이 그다음에 네네.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을 꼭 바꿔 의무를 그럼 국회에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겠군요. 내가 볼 땐 판례만 바꿔도 왜냐하면 30년 전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판례가 전환합의체를 바꾸면서 이렇게 된 거라 다시 건너가면 되긴 되는데 네. 이미 30년 넘게 이렇게 온 거를 판례 변경을 기대하기엔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법을 바꾸는 게 네네네. 현실적이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법은 네. 저희가 그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웃으시는 게 니네가 무슨 법을 하고 이런 느낌이 그건 아니시겠죠? 예. 네. 아 법을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네, 예, 바꿔드릴게요. 네, 싹싹 이렇게 바꿔갖고 법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교수님도 잘 좀 그 법에 맞게 예,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또 교수님 모셔서 저희 이 자리에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오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만, 네. 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아, 의미 있는 이야기 한번. 왜냐하면 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유 한국장 못하겠다 떠나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 한번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네네네네. 네, 그게 교수님을 처음 부르셨다고 특히 법은 처음 부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뭐죠? 이게 이제 시장의 문제만 이렇게 커머셜 이슈만으로는 아~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리갈 이게 내 걸 훔쳐가는 거구나 이게 네네. 이건 리갈 이슈거든요. 네네네. 그 법적으로 뭔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팔면 그만이고 뭐 투표해서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아~ 좌절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거 리갈 이슈구나 이건 내 걸 뺏기는 거구나 아~ 그런 걸 그런 쪽에 좀 더 생각이 아, 있으시면 법대 교수 더 일적 더 많이 부르시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생각을 좀 바꾸자 네. 이런 차원에서 그렇네요. 투자해서 2% 먹냐 이거에서 좀 더 먹어서 5% 먹냐 요거만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은 엉뚱한 데서 내 돈이 10% 20%씩 그냥 뚝뚝 누군가 내 걸 도망 그러니까 도둑질해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 못 하고 있었군요. 예예. 예. 그래서 네. 개인적인 그 부나 정의나 이런 관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 인프라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이걸 바꿔야 선진국 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법 중요한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네. 선진 시장의 틀을 예, 만들어줘야 예, 예, 되는 거예요. 네. 후반부가 될수록 훨씬 더 입이 많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일찍부터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님이었고요. 그럼 이 기업 관련된 여러 법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도움 말씀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예. 네, 다음에 예. 또 한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예우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